처참한 실패. 수술비를 대고 나면 이 집은 지을 수 없게 돼, 이사벨. 하지만 그 돈이면 달여행 복권을 살수 있겠죠? 집을 포기하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진단 결과가 확실한 겁니까? 예. 나사의 건강 복지 제도가 엄청나다는 거 알아요? 얘도 로잘린도. 정말이에요. 부부 모두한테도 적용된다고요. 로잘린까지. 우주에서 무료로 말을 달리세요! 결혼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자, 수수께끼입니다. 허니문을 보내기 제일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런 연병, 유리, 미끄러. 준이, 준. 거기서 뭐? 야, 알겠지만 이거 전혀 소용이 없잖아.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야. 말도 안 된다고. 우린 자그마치 전문가라고. 이렇게 얼간이처럼 존이 주변에서 소리만 지를 줄 알았으면 난 입사 안 했어. 안 했을까? 자, 아무래도 우리 수면 부족 문제도 있는 것 같아. 오늘 철야 작업일 줄 알았으면 커피라도 가져왔을 거야. 그러네. 아까 내가 만든 영화 봤겠지. 무슨 영화? 그래. 아무튼 시간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어떻게도 안될 거야. 아침까지 좀 쉬자. 존이가 그때까지 버텨야 할 텐데. 전화를 해봐야겠어. 말도 안 돼. 왜 기계가 작동하지 않지? 달로 가고 싶다는 존이의 열렬한 소망은 제대로 전해졌어. 그런데 전해진 다음에는 달로 가고 싶다는 소망의 흔적도 안 보이는 걸? 어쩌면 소망의 또 다른 부분이 중간에 바뀌어 버린 거 아닐까? 그렇게 되면 같은 소망이 각기 다른 두 시점에서 각기 다른 두 결과를 내게 되니까. 이 결과가 나온 데 리버가 중요한 역할을 안 했다고는 절대 못하겠군. 변화가 일어나는 요소가 존재하는 게 확실하다면 분명히 리버가 원인일 거야. 그건 그렇다 치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리버 씨, 도대체 뭘한 거예요? 해가 뜬다. 이젠 시간이 정말 얼마 없어. 니들이 뭐라도 떠올렸을라나? 뭘 발견했을까요? 다람쥐 시체. 어? 잠깐만. 뭐지? 다람쥐 시체? 다시 가볼까? 아, 뭐야, 못 가네.
시체, 계속 시체 썩었네 막 그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그 토끼가 죽어있는 그 모습, 그게 뭐가 있나? 아니요, 그건 알겠지만, 그러니까... 네, 그의 기록에서 확인한 겁니까? 그럼 왜 또 그 정보를 저희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 하다못해 주치의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커피 어디서 났어? 쉿! 사무소랑 통화 중이야? 응, 내가 다 할 테니까 지금은 쉿! 잠깐, 이건... 어디서 찾았어? 등대에서 시작하기 전에. 자, 이젠 진짜로 쉿! 그래요! 그거라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만약... 예, 그런 것 같아요. 뭐지? 다른 데 가봐야 되나?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일요일이란다, 토미. 쉿, 자게 두세요. 벌거벗은 임금님. 해뜰녘. 읽는다. 내년에 해본대. 책을 도로 꽂는다. 읽는다. 뭐 없네. 애들은 건드리면 안 되겠지? 종이. 뭐 없나? 어젯밤 아이들을 보고 있어야 했는데 저 아이들 어제 늦게 잠들었어요. 뭐 매일 그렇진 않겠죠. 그렇겠죠. 아, 혹시 제게 물어볼 게 있나요? 릴리에 대하여. 뭐라고 할까, 부인 같은 분이 여기서 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도 둘이나 있고요. 그런 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정말로. 스쿨버스가 이 근처를 지나기도 하고요. 어쩌다가 여기서 일하게 되셨죠? 그러니까 몇 년 전 남편이 죽었어요. 사고였나요?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해로 파병된 마지막 부대 소속이었죠. 유감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적응도 얼마 안 되었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죠. 조니가 제 광고를 보고 제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화로워요. 무엇보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달랠 수 있었죠. 정부에서 전쟁 미망인에게 보조금 같은 거 주지 않았나요? 줬어요. 그리고 저도 보조금을 받았죠. 하지만 그 즈음부터 조니의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도움이 필요하게 된 거죠. 사라와 토미도 여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니도 기뻐했으니까요. 그가 그리워질 거예요. 오랫동안 생각해봤지만 조니는 가족을 바랬던 것 같아요. 존 씨의 죽음에 대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죠?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뭐라고 말하겠지만 별 의미는 없겠죠.
요즘 애들은 똑똑하니까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되겠죠. 죽음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숨길 필요는 없죠. 부인은 지금 일 말고는 수익이 없죠. 맞죠? 이제부턴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선택지가 있나요? 도시에서 일거리를 찾아 계속 살아가야죠. 그뿐이에요. 조니와 이곳이 그리워질 거예요. 당분간은 매일 이곳을 찾아올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조니가 의식을 잃기 전에 박사님들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말했어요. 자기한테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 대신 고맙다고 말해달랬어요. 고마워요. 이게 아직도 뭐 하고 있나? 일단 올라가 봅시다.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상태가? 존의 상태는 어떤가요? 간신히 숨을 붙잡고 있지요.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그게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네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동료분을 찾고 계신다면 아마 부엌에 있을 겁니다. 절벽 위에 있는 등대 그림. 노란색과 파란색 이게 그거잖아요. 그죠? 종이접기? 이게 그 오리노그린 것 같고. 세 사람이 그려졌다. 세 사람. 세 사람이면은 존이랑 리버랑 아냐인가? 뭐래? 우리 고객님께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숨기고 있다는 것 같아. 숨기고 있다니? 정확히 하자면 의학적으로 숨겨진 기억이겠지. 어릴 적에 분명히 상당한 양의 신형 베타 블로커를 처방받았어. 이게 웬일? 그 약은 기억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곳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거든. 베타 블로커. 존이는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없어. 안 그래? 분명히 없었어. 자, 그럼 궁금한 게 생기지. 만약에 이 부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베타블로커를 처방한 거라면? 그것도 그만큼 왕창이라면? 당시 존의 기억에 가해진 부작용은 보통을 간단히 뛰어넘을 거야. 그의 어릴 적 기억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기계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확실해. 유지보수부에 따지니까 전화 너머로 괴성을 지르던데? 그럼 이제부터는 어떡하지? 방금 구조변경 주파수를 받았어. 이걸로 그 벽을 넘을 수 있을 거야. 이걸로 존이의 어릴 적 기억으로 들어가면 이번에야말로 그의 소망을 어릴 적 기억에 심을 수 있겠지. 그럼 지금 당장 가야지. 그런데 하나. 그렇겠지? 세상 일은 항상 그 하나가 있는 법이지. 쇠 주파수로 기계를 작동시키려면 기폭제가 필요해. 기폭제? 우리가 보지 못한 기억과 지금을 강하게 연관지을 수 있는 무언가 말이지? 그 기폭제를 존에게 줘서 존이 가둔 기억을 깨우도록 만드는 거야. 하지만 우린 아는 게 없잖아. 어릴 적 기억의 겉모습만 봤을 뿐이라고. 또 어릴 적 사진이나 그런 걸 찾는다고 해도 말이지? 저는 무의식 상태잖아. 그러네. 결국 원점이군. 뭐랄까. 작년 노락권 이후로 이 직장 정말 내 피를 말리게 하는구만. 그러네. 죽을 것 같아.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아차! 내 커피! 뭐야? 커피...
냄새나. 문을 뜯어들면서 소리치지 말아줘. 그 시체야 에바, 냄새난다고. 나도 알아. 달려나간 건 네 잘못이야. 무슨 일이죠?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어요. 잠시만요. 마지막 기억, 우리가 맡겼던 그, 바로 그 냄새야. 무슨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후각수연계는 대뇌 연변계와 변연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릴리.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나요? 저... 뭐라고요? 니는 냄새가 기억을 되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감각이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기폭제로 쓰면 그의 어릴 적 기억을 깨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조니는 완전 무의식 상태지만 여전히 냄새를 맡을 수 있죠. 제가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괜찮아요. 잘 됐어요. 이건 정말 굉장하다고. 이제 네가 다람쥐 시체를 가져오면 돼. 그렇지, 내가... 잠깐만, 내가 왜 주워야 되는데? 사고를 낸 건 바로 너라고. 맞아, 내 할당량은 끝난 거지. 망할 자식. 혹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장갑 한 짝이 있는데 빌려드릴까요? 사실 일회용 장갑은 아니지만 아마 오늘부로 일회용으로 바뀌겠죠. 어려운 말이 나오려다 마는군요. 더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정도로 나온 게 다행이지. 3시가 다 돼가네. 근데 지금 시점이면 진짜 데자뷰가? 지금 시점이면은 거의 지금 엔딩에 가까워져 있는 것 같아서 아 끊기가 애매하네요 진짜. 지독한 방귀는 전혀 상관없는 냄새잖아요. 굳이 무슨 지독한 방귀입니까? 뭔가 이런 시체 냄새.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세균 범벅일 시체를 고스란히 들고 가는 건 바보짓이겠지? 자동차에 밸브가 달린 상자가 있어. 시체 냄새만이라도 가다둘 수 있겠지. 어디 가세요? 아, 그게 잠깐 소변 좀 보려고요. 응? 개판이군. 충돌할 때 내부가 완전히 뒤집혔어. 어디 보자. 아, 여기 있다. 밸브가 달린 상자. 이제 더러운 다람쥐 시체 흔적을 좀 챙겨볼까? 이건, 잠깐만, 이건 뭐였어? 이건 아무것도 아닌가? 이건... 진통제? 뭐지? 끝인가? 입수한 건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뭐지? 여긴 등대 가는 길 아니야? 그죠? 다시 올라가야겠죠? 여기서 다음으로 끝내면 뒷덜미 잡힐 듯. 그러니까 아,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방송을. 왔다. 있군. 시체는 챙겼어? 준비됐어. 잘 됐네. 가서 준비해. 금방 올게.
닐. 이 진통제 네 거 같은데? 야! 왜 가지고 있는지 들을 수 있을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에이씨, 이거 참 당혹스럽군. 며칠 전에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았어. 너 말이야, 벽을 향해 그냥 걸어갔다고? 아, 그렇다니까. 깊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얼마나 깊게 빠지는지 알잖아. 그거 상당한 진통제야. 상당히 강한 진통제야, 닐. 내가 박은 것도 상당히 튼튼한 벽이었다고. 말하자면 천국의 벽과 비슷한 강도? 아무튼간 시체 챙긴 거 맞지? 서두르자. 존이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고. 닐, 중독된 건 아니지? 응? 장난해? 그렇게 엉망진창까지 가느니 차라리 과다복용할 사람이야 난. 호그와트를 가려고 했대. 저 진통제가 뭐가 있나? 정확한 곳에 도착하면 제가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신호를 받고 나서 약 3초 동안 밸브를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죠. 준비할 시간이에요. 세균 들어갈 틈은 확실하게 다 막은 거지? 완전 밀봉 상태에 필터도 장착했어. 죽을 사람한테는 별 상관없겠지만. 조니의 상태가 점점 빨리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행운 같은 건 저희 일이랑 상관없지만요. 3장. 다른 등대들에게 빛을 보내고 나에게도 보내. 진짜 4장까지 있나? 응, 더 어린 시절. 가자.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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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마자?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한 고생을 생각하면 이걸 차서 왜 우주로 날려버리고 싶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신호를 보내고 작동하길 비는 것뿐이야. 그렇지. 준비됐어? 신호. 오, 뭔가 시작된다. 빨리 한 번 더. 뭐가 일어나? 선생님, 뭔가 잘못됐어요. 네? 제가 보겠습니다, 부인. 상태가 더 이상 안정되지 않아요. 흡입량을 다시 조정해야 되겠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안정되질 않아. 나가. 뭐? 기억에서 바로 나가. 지금 당장.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빨리 안정되지 않으면 이 충격이 안에 있는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거야. 농담이게. 그럼 넌 왜 안 나가는데? 못 가는 거야, 닐. 우리 둘 다 여기서 나가버리면 우리 일이 전부 수포로 돌아간다고. 그 모든 일을 다시 하기에는 존이에겐 시간이. 나 참 제기를. 그런 엉성한 말로 날 낚으려고 들지 말라고. 이건 영화도 아니고 넌 영웅도 아니야. 그냥 바보 멍청이라고. 그럼 왜 너도 같이 멍청이가 되려는 건데? 바로 여기서 나가. 지랄 뭐. 네가 없어지면 그 망할 것들은 날 알리스테어랑 같이 짝을 지을걸? 그놈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알아? 다람쥐 시체보다 배는 심하다고. 신장님.
입사 시험에서 네 부정행위를 도와준 결과가 이걸로 나타나는구나. 어? 좋아졌는데? 선생님? 일단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싸우고 있어. 그래서 뭐, 네가 만든 당근 케이크는 최악이었다고. 잠깐 기다려. 그래,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너 가자. 아까 같은 일이 또 벌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난 그러려던 게 아니라, 그게 널 멍청이라 부른 거 말이야. 알았지? 난 정말로 그러려던 거야. 알았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갈 데가 없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 안쪽으로 오는구나. 자다가 깨서 다시 왔다고요? 오, 더 어린 시절로 왔어요. 우와, 진짜로 됐네. 믿기 힘들다. 결국 성공했네. 하지만 이 장소는 내 마음에 안 드는걸? 왜 그래? 정말로 평화롭구만. 네, 아까 존니의 방에서 뭔가 이상한 점 눈치챘어? 뭐 말이야? 여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는데? 그럼 됐어. 내가 틀렸기를 바랄 수밖에. 리조님 주무세요. 잘 자요. 좋은 밤 되세요. 이야, 그건 멋지네. 멋지지? 너도 언제 거기로 데려가렴? 뭐야? 뭐지? 시간이 충돌이 통제되질 않아. 존이가 얼마나 많은지 봐. 동물원 같다고. 공은 자기 혼자 이리저리 움직이고, 존이는 그걸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어, 다람쥐다. 이 사나이의 희생의 경위를. 그래. 아,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응? 어머, 이런 시간이. 그만 가봐야겠네. 오늘 가게가 일찍 닫는다고 했어. 아, 조심히 마셔. 애들한테 안부 전해줘. 나중에 봐. 뭐지? 여기가 길의 끝인가? 네가 말하려고 했던 건? 신경 쓰지 마. 내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난 그저 여기가 너무 평화롭다고. 이 기억 속에 있는 유일한 건물이 그런 일을 할 정도라고는. 진짜 뭐... 돌아가야 돼. 지금 바로. 잠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닥치고 빨리 와. 어? 어? 뭐야? 뭐야?
무슨 상황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무의식 상태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도 보지 못한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보단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아니, 살지 못했어. 뭐라고? 조니의 방에서 보지 못했었니? 조니는 2층 침대에서 잠을 잤어. 조이! 아, 동생이야? 조이, 내 목소리 들려? 조이! 왜 조이를 찐 거예요, 엄마? 왜 조이를... 조이, 눈을 떠, 조이! 눈을 떠! 아, 그럼 할아버지가 아니었구나, 조이가. 동생인가 보다. 조이? 굉장히 어렸을 때지만 쌍둥이 형을 잃는다는... 아, 형이구나. 잃는다는 건 어머니의 가슴은 말로 할 수도 없겠지. 이 기억을 없애려고 조니는 베타플로크 처방을 받은 거구만. 기억을 못하는 것도 당연하네, 당연해. 희미하게 연결이 끊긴 거지. 지워진 게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 이 기억의 파장이 남아있을 거야. 어머니는 어땠지? 그녀는 베타블로커 처방을 받지 않았을 거야. 덕분에 조금 정신이 이상해진 거겠지. 최소한 조니를 조이라고 부르는 게 그의 별명은 아닌 것 같아. 조니가 아니라 조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조니는 어떻게 되는데? 여기 싫다. 빨리 가자. 와. 연결이 끊긴 기억이 이것만은 아니겠지? 이상해. 더 이상 벽을 만들고 있지 않아. 물기란 소리 하지 마.